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270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요 SM5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2년식이고 약 18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저렴하다고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제가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확하게 점검해드릴게요.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 부분까지 올량호 판정을 받았어요. 저와 함께 하부로 이동하셔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네, 뉴 SM5 하부 컨디션은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엔드 소음기 컨디션은 겉면에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상태고요.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장치 쪽을 보시면 겉면에 살짝의 녹은 발견이 되지만 안쪽에는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리어 활대링크 고무 부식도 찢어짐이나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시운전 회수 당시에도 하부 소음이나 잡소리가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 이런 멀티링크 부분에 쏠림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트레드 많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정확하게 깊이 게이지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6.87mm로 한 8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도 보실게요. 이렇게 언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하부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유 상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언더커버를 다 탈거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깨끗한 모습인데요. 저희가 깨끗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먼지 부분이 아니라 누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량은 미세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미션 오일 팬 쪽도 누유나 미세 누유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보여드릴게요.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 윤활증 그리스가 노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스 노출이 전혀 없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도 찢어짐이나 이탈이 전혀 없고, 로한 볼 조인트도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다 동일한 상태로 이 차량은 부식 상태까지 아주 완벽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 점검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6.49mm로 마찬가지로 8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고요. 해당 차량은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하고 추가로 경정비 비용이 전혀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소모품 점검 및 엔진과 미션 스캐너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에 들려서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전문가용 스캐너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차량의 엔진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로 이 차량에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엔진은 정상 구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엔진 회전수를 보시면 720대에서 730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일정한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의 상태로 엔진에 부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할게요. 네,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습니다. 전문가용 스캐너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이 정상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엔진 소리도 제가 담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양호한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시동을 끄고 엔진 오일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차량 상태가 좋게 느껴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으로 몸소 느껴지는데요. 이 차량 엔진오일 상태는 70%가 나왔습니다.
엔진 오일 상태도 아주 좋은데요. 한 약 4,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안쪽을 이렇게 봐도 해당 차량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 누유나 누유가 전혀 없어요. 해당 차량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강력 추천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냉각수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가득 차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중요 옵션 체크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에 10km수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182,574km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옵션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쪽, 센터 패시아 쪽에 손상이나 이상 부분이 전혀 없고요.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앉은 운전석 쪽에는 살짝의 생활 주름은 발견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입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본네트 쪽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쪽에 살짝의 백화 현상은 발견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범퍼 쪽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부 확인할게요. 휠에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도어 쪽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문콕이나 리터치 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후면부 확인하겠습니다. 테일램프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하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확인할게요. 네, 운전석 쪽 도어,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운전석 쪽 휠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제가 해당 차량 소독 한번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뉴 SL5를 만나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가 정말 우수합니다. 각종 소모품 관리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제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의뢰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